우선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왜 패했는지 오늘은 그 반성부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는가?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는 첫 번째,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기력하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고 대선 후에 당권이나 한번 잡아보자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탄핵을 당한 정당이었습니다. 탄핵을 당한 정당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언론에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었습니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분열되고 서로가 총질하고 사분오열하는 바람에 언론으로부터 끝없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대선 끝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2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저는 대선 기간 내내 군소정당 후보로 언론으로부터 취급을 받았습니다. 1-3번 후보가 메인 후보고 2번 후보는 바른 정당인지 틀린 정당인지 그 후보하고 그리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군소정당 후보로 대선의 기억에는 선거 5일 전까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세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입니다. 이것은 선거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비호감도 1위다, 76%가 비호감도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 그 이튿날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27.5% 1위고 홍준표가 21.2%로 2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76% 비호감도 1위라고 발표된 그 여론조사의 로데이터를 보면 샘플링을 민주당 지지자를 320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를 270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85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선거 끝까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지역에서 9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면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공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로 절대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이렇듯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탄핵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 우파가 왜 몰락을 했냐? 이 몰락을 한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4년 내내 친박 비박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공천을 두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도장을 들고 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한국 정당사에 친박 개념이 아마 10매까지로 나왔을 거예요. 뭐 양박, 친박, 그 다음에 뭐 진박, 골박 온갖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박근혜를 팔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공천 때 보니까 진박 간별사까지 나왔어요. 국민들 보기에 이게 코미디 집단이지 정당 집단이냐. 마지막에는 보니까 친이하다가 친박으로 전향한 사람은 또 신박이라고 그랬어요. 신친박이라고. 이런 웃지 못할 정당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스운 짓을 했어요. 탄핵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당의 대통령은 보호해 놓고 그 다음에 내부에 서로 총질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당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선 자당의 대통령은 보호해 놓고 내부 투쟁을 냈어야지. 그거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그게 사는 게 됩니까? 그 살지 못하죠. 비겁하죠. 그리고 박근혜 치마복 잡고 국회의원 됐으면 끝까지 어리 지켜야 했어. 어떻게 박근혜 치마복 붙잡고 대통령 국회의원 돼가지고 탄핵 때 나는 탄핵 반대한다고 나는 국회의원 내 한 명도 못 봤어요. 비겁하게 침묵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당이 몰락한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서로 총질하냐. 야당의 딴들은 시킨 대로 따라가고 자기들끼리는 총질하고 또 기득권 특권 그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대다수 서민들하고는 유리가 됐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당 내부 혁신을 내야 됩니다. 당 내부를 철저히 혁신하고 문재인 정부 연말이 되면 국민들이 저는 등을 돌릴 것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가 내부 혁신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